오늘 김태룡의 집중 분석. 오늘 시간에는 지난 K리그 클래식 4라운드 경기였죠. 서울과 경남 간의 경기를 한번 분석해봅니다.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FC서울은 올 시즌 리그 4경기를 치른 현재 아직까지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역시 가장 큰 문제점은 수비 불안입니다. 이날 경남전에서도 서울은 수비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을 나타내면서 결국 또다시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 오늘 이러한 수비의 문제점들을 경남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봅니다. 네, 보산치치의 선취골 장면입니다. 보산치치 일단 1차전이 프리킥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용대 골키퍼로도 꼼짝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골이 만약에 골대를 맞고 나온 상황이었다면요. 일단 FC서울의 수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프리킥이 나온 이후 상황 발생이죠. 즉 세컨볼, 골키퍼가 맞고 나오거나 아니면 골대를 맞고 나올 상황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세컨볼에 대한 상황에서 경남 선수들만 골대 줄리에 집중을 하고 있고 주위에 있던 FC서울의 수비수들, 김진규나 또 수비에 가담해 있던 에스쿠데로 이 선수들이 실질적인 첫 번째, 두 번째 수비수들인데 이 골대에 대한 세컨볼에 대한 집중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첫 번째 집중력 부족이 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후반전에 있었던 서울의 두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1차적으로 뒤쪽으로 향하는 패스의 강도가 좀 강한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여기서 일단은 패스 미스, 다소 좀 어이없는 실책이긴 하지만 충분히 경기 중에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이후에 커버플레이가 좀 미흡했습니다. 이제 보산치치가 공을 잡은 이후에 빠르게 승격을 붙였는데 이 장면이죠. 김주영 선수가 좀 더 지연해주는 수비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정면으로 좀 성급하게 맞서다 보니까 수비가 한 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간 자체가 열리게 되고 다행히 자연스럽게 김진규 선수와 아디 선수는 일단은 가운데 쪽으로 진영을 좁히면서 백코트를 하고 있는 사이에 결국 각도가 열려버리죠. 이것을 또 보산치치 선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김용대 선수가 나온 것을 확인하면서 찍어차면서 득점에 성공했고 김용대 골키퍼로서도 사실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도를 좁힐 수밖에 없었던 서울로서는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후반전 동점 상황에서 경남이 세기골을 뽑아낼 수 있었던 아주 위험했던 장면이었는데요. 지금도 선수들의 체력적인 소모가 심해진 상황에서 일단은 경남의 측면 오버래핑이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이날 경기 내내 서울은 측면 쪽에서 계속해서 무게중심을 앞뒤로 번갈아가면서 이용하다 보니까 측면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려움도 있었고 특히 측면 지금 같은 크로스 상황에서 중앙 수비수들은 볼과 공격수를 동시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도 크로스 올리는 상황에서 모두 시선 유도가 되다 보니까 뒤쪽에 마크를 해야 될 공격수들을 모두 놓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는 시선 유도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공과 사람을 함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서울의 수비수들의 지금 몸의 위치나 시선은 모두 볼 쪽에 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FC서울은 5월 5일 이제 전북현대를 맞이하여 그 경기 전까지 총 10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3, 4일 간격으로 굉장히 빽빽한 그런 경기 일정을 진행하게 될 텐데 사실상 수비를 가다듬을 시간적인 여유는 부족한 편인데요. 결국 실전을 통해서 경기를 거듭하면서 최용수 감독은 최선을 조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이날 경기에서도 나타났었던 그런 복합적인 부분 수비의 커버 플레이나 거리 조절 미흡 또 반대로 수비에서 공격을 전환할 때 아니면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그런 리듬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FC서울은 계속해서 앞으로 리그 일정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고요. 다만 선수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좀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팀 내에 좀 미팅과 그런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면 일단 수비 안정화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